대략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명절을 하루 앞둔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뭔 일이고? 상재야, 바쁘나? 아니, 왜? 무슨 일 있나? 목소리가 왜 그렇노? 내 부탁 좀 들어주라, 어?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는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친구에게는 대기업에 다니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동생이 며칠 전에 동네 술집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 후 집에 들어간다며 친구들이 잡아준 택시를 탔는데 그날 이후로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역시 동생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날 동생의 차도 함께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가족들 모두 동생이 술김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닌가 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제 주변에 동생의 차량 번호를 수소문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에 비해 인맥이 넓은 편인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 동생의 차량 번호를 알려주며 동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차를 몰아서 인근 지역을 빙빙 돌아보기도 했지만 설 연휴가 다 끝나갈 때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친구 가족들은 실종신고를 했고 4주 동안의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그 어디에서도 친구 동생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릴 때부터 가위 눌림과 예지몽, 유체 이탈 같은 현상을 밥 먹듯이 겪어온 저는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저는 그 친구와 함께 낯설고 어두운 숲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친구 동생의 이름을 하염없이 불러대며 곳곳을 살펴보던 그때 안개가 뿌연 숲과 작은 언덕을 지나치자 바닥에 낙엽이 깔린 울창한 숲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온통 녹이 슬고 이끼가 잔뜩 낀 채 심하게 파손된 차량 한 대가 있었는데 20, 30대로 보이는 사람들의 시신이 차량 앞유리를 뚫고 나와 본넷 위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모습에 불안해진 우리는 주변을 미친 듯이 훑어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마침내 동생의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행히 차량은 조금의 파손도 없이 멀쩡했고 가까이 다가가서 안쪽을 유심히 들여다보니 짙은 연기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돌을 주워다가 운전석 유리창을 깨자 안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이내 친구 동생의 모습이 보였죠. 야, 이 정신 나간 새끼야. 여기서 뭐하노? 니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 당장 내리라, 씨. 그러자 보조석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동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심하게 부은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형, 너무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고 부모님 잘 부탁한대. 진짜 죄송하고 사랑한다고 꼭 전해둬.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생이 탄 차량이 언덕 경사로를 따라 아래로 쭉 미끄러져 갔습니다. 그리고 뭐고 이거? 그때였습니다. 그래. 동생 소식 왔더나? 어? 아니. 혹시 내 동생 맞다는 말 없더나? 아직.
진짜.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이젠 화도 안 난다. 진짜 제발 무사히 있기만 하면 좋겠다. 야, 도움 못 돼서 미안하다. 근데 친구야. 어? 저기, 네 동생 곧 찾을 수 있을 기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 며칠 내로 연락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이 주말이었는데 하루 종일 꿈속의 장면이 떠오르며 기분이 찝찝하기도 하고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더군요. 전 우울한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 술을 마셨고 녀석들에게 실종된 친구 동생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 그래. 소식 왔더나. 상재야. 상재야. 야, 왜? 왜 그러노? 내 동생 죽었단다. 죽었단다. 순간 저는 제기를 의심했고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친구 동생은 송광사라는 절 인근에 인적이 드문 숲속에서 차량 보조석에 앉아 연막을 피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처음 차량을 발견한 사람이 급히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확인을 해보니 동생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 후 친구 어머니께서 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의 마지막 모습과 따로 남긴 말 같은 걸 물어보셨고 순간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친구 동생은 마지막 순간에 저를 통해서라도 부모님께 죄송하고 사랑한단 말을 전하고 싶던 걸까요? 이 일을 계기로 친구들은 제 꿈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 매사에 늘 조심하곤 합니다. 친구 동생의 명복을 다시 한번 간절히 빕니다.